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량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청량군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청량군 최지혜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식품 바우처 공모사업에 저희 청양군이 선정되면서 10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처음 도입된 농식품 바우처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원들의 영양 섭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일환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건강 악화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바우처 제도를 통해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일 오후 중앙부처, 충남도, 군, 읍면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사업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수혜 대상이랑 바우처 지급 방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수혜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내 1,250여 가정이며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가구 5만 7천 원, 3인 가구 6만 9천 원, 4인 가구 8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은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군내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공된 바우처는 해당 월 전액 소진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이 농식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사용처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과 대치면 광대리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군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12곳이며 국내산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군은 바우처 100% 활용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나 교통 취약계층이 지역활성화재단을 통해 배달을 요청할 경우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는 이 무료 배달 서비스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분들께 큰 도움이 될 듯한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돕는 것은 물론 군내 안전 먹거리 생산과 유통체계를 점검하는 등 청양형 푸드플랜의 한 통로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신선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혜 주무관이었습니다.